자,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난민 입국을 허용하면서 만여 명이 넘는 난민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를 울린 3살 꼬마 쿠르디의 죽음을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난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기차 한 대가 역으로 도착하자 시리아 등지에서 온 난민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난민들은 박수를 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Oh, great. I feel great. Feel safe. Yeah, you know. Finally. 이들은 대부분 시리아를 탈출해 헝가리를 거쳐 들어온 난민들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부가 헝가리를 통해 들어오는 난민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두 나라에는 하루 동안 난민 만여 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헝가리 정부가 버스를 한 번만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버스를 타지 못한 난민들의 도보 행렬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난민 수백 명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오스트리아 국경까지 175km의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We want to train. No bus, no train. We are very tired. But walking better than. 이 가운데 한 이집트 통신 재벌은 난민들을 위해 중간에 정박할 수 있는 지중해 섬을 사들이겠다고 밝혔고 100만 장자인 핀란드 총리는 난민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Kun menee huonosti. Ja nyt on tosiaan aika kaivaa se sisu ja se periksi antamattomuus. UN 난민기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난민 입국 결정에 대해 인류애에 기반을 둔 정치 리더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